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화요일인 16일은 전국에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낮부터 기온이 크게 치솟으면서 오존 농도도 높게 치솟을 텐데요. 오존 생성이 활발한 차도에서 최대한 떨어져서 이동해 주시고요.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전라는 대체로 맑은 하늘빛을 보이겠습니다. 아침에는 다소 선선하겠으나 한낮에는 30도 안팎에 육박하는 더운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맑은 날씨 속 자외선 지수가 높은 수준을 보이는 만큼 건강 상하지 않도록 자외선 차단에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전라 아침 최저 기온은 정읍 16도, 여수 17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순천 29도, 광주 31도, 목포 27도에 머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때이른 고온 현상은 5월 17일 수요일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특히 5월 18일 목요일부터 5월 19일 금요일까지 오전 사이에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을 전망입니다. 주말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5월 20일 토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가끔 구름 많겠고요. 5월 21일 일요일은 전국이 구름 많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5월 17일 수요일부터 5월 21일 일요일까지 아침 기온이 12도에서 19도에 분포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1도에서 29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주변 기압계의 흐름에 따라 예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예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 앞바다가 잔잔히 일겠습니다. 다만 서해 중부 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입니다. 햇빛이 강해지는 만큼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아질 텐데요. 자외선 차단제를 외출 30분 전에 꼼꼼히 발라주시고 2시간마다 덧바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